아유. 힘들다, 힘들어. 이제 본 모습이 나오죠? 네, 제, 제 본 모습입니다. 예, 예. 잤으면 좋겠는데.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힘들어해요. 이제 저렇게 약간의 몸도 좀 풀어주고. 그렇죠. 네. 되게 요식업을 하시면 좀 그 일을 늦게까지 하시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제가 12시, 1시, 집에 오는 게 한두 시 정도. 그럼 본격적으로 해볼까? 운동을 가자. 운동을 하자, 운동을 하자. 오. 야, 눈 뜨자마자 운동하는 게 좀 쉬운 거 아닌데. 매트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운동하시는구나. 우와, 엄청 유연하셔. 진짜 유연하시다. 우와. 갱년기를 겪으면 네. 어깨가 진짜 아프잖아요. 네,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 왼쪽 어깨가 좀 아파요. 와.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자, 운동을 좀 해볼까 이제?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. 필수 장운동입니다. 저 장운동이라고 했는데 네. 되게 장이 좋아. 저기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주면 이제 이 옆구리살도 네, 옆구리살도 빠지고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골반이 비뚤어져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좀 맞춰줄 수가 있어요. 아,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군요. 네네. 아, 일어나서 모든 몸을 다 깨우는 네, 거예요? 네, 다 신체 오장육부를 다 저렇게 깨워줘야 돼요. 가자. 안 돼, 안 돼, 가자. 네, 임지연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장운동을 하셨었잖아요. 이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나이살, 특히 뱃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 이 장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몸을 흔들고 막 여러 가지 하셨어서 이 뱃살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또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은 장내 유해균 증식의 위험도를 감소시켜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유해균이 증식을 잘하면은 내장 지방이 빠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